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하늘을 찌르는 이런 권세, 권력을 자랑한다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하는 사람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을 저는 단연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지명받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감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아버지, 명분상의 아버지로 세웠던, 하나님이 지명했던 요셉, 이 사람은 단연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들이 예수님 주변에 보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목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실 때에 옆에 있던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마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을까? 감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이 축복의 자리에 그를 세우신 동기는 무엇일까? 우린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소개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천상에서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 이 시대 여러분이 요셉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바로 그가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옛뱀이라는 말은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에게 찾아왔던,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인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선포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는 역사의 연대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것인지,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인지를 성경은 이미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사건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면 전부 구구절절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역시 모세가 기록했던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그 피를 문설주 문막에 바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유월절 양, 이 양을 가리켜서 약 1500년 후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약 15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기록하게 하셨던 이 역사는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저는 강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1000년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성경 기록하게 하셨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문서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시는 이 소리가 천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실 것을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벌써 천년 전에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시편 22편 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 나가실 때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네 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한번 기록되면 더 이상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 22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시편 22편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이 사건은 천년 후에 십자가 현장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곁들여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사형수들은 전부 다 다리를 꺾었습니다.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뼈는 하나도 꺾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뼈가 꺾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취 사건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 팔 것을 천년 전에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41편 9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역사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아니고 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민족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저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던 친구라 했습니다. 이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떡 조각을 주셨습니다. 이때 밤이었습니다. 그런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친구여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 십자가에 그가 달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역사는 내려오면 이사야 시대가 열립니다. 모세 시대 1500년 전, 다윗 시대 1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300년 단위별로 아니면 400년 단위별로 내려오는데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하신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됐던 고대 문서이며 성경 기록된 역사의 사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통치권을 말합니다. 다섯 가지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미가서 5장 2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오면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되었던 서가랴 시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각 시대별로 몇백 년 단위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별로 정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됐던 서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귀하십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말해 생명을 막 바꾼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되었던 서가랴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은 30에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서가랴 11장 13절에는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세상에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지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일이라는 것은 무슨 대구를 짓는 그런 목수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이곳은 대단히 열악한 곳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 사람은 집을 보수하는 정도, 남의 집을 수리하는 정도, 집을 지어줘도 그렇게 화려한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집들을 지어주는 이런 목수일을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끼니를 걱정하는 일정한 대가가 늘 정해진 보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을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가장 세상에 힘이 없는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밀을 성경은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세워졌다는 이때부터 성경은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더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했습니다. 약혼이라는 의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원어는 모네서티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네서티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요셉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 혼례를 치르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일단 약혼식을 치르고 난 사람은 동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식 부부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아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는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마리아에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몸에서 한 번도 요셉은 이 마리아와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랑한 그 아내에게서 배가 불러왔을 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극히 상식적으로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격적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가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게 이 사랑한 아내를 추궁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고 성경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었지만 내면적으로 내실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 한 사람에게도 이 말을 했다가는 삽시간에 말이 퍼져나가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말없이 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이 요셉에게 사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요셉을 테스트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요셉의 인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할 때 이 원의 의미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좌절합니다.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이 이것을 끌어안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의 혈통입니다. 당시의 유다의 혈통은 열두 지파가 유대 민족사를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인구수가, 자손수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때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 바로 유다 혈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선택될까요? 이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마리아, 그를 그 죄를 덮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는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허물은 내가 허물투성인데 예수님이 그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덮어주려고, 죄를 덮으시려고,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요셉을 보시면서 네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을 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그걸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치의 죄도 용납 못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정없이 질타해버립니다.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겠다고 늘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도 했지만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란 사실 앞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멀리 있는 사람 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이게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시고 혹 허물이 있다면 덮으시기 바랍니다. 덮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털어보세요. 이불을 털어보세요. 옷을 터세요. 날리는 것은 먼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찢어집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덮는 가정은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허물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시면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허물을 돌추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럴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는 요셉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주님한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제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는데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한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에 기업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허물과 그리고 이런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능력 행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역사.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대개가 이러한 성령 역사만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슬비처럼 소낙비처럼 내게 임할 때 다이나믹스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사람 인격이 바꿔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땅에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떡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속사람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화평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분노의 시대입니다. 환경을 들여다보면 사회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